탈모가 심할수록 심혈관 질환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았어요. 단독 인자가 탈모, 유전성 탈모가 있다만으로도 이거는 심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탈모에 대한 논문을 제가 매일 보는데 오늘 좀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새로 막 따끈따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설명드리려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하고 탈모, 유전성 남성형 탈모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좀 있었죠. 오늘 나온 논문은 이제 중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제 우리나라 동양인, 동아시아인들에서의 연구는 이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402명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전성 탈모가 있는 사람들에서 조사를 했더니 탈모가 심할수록 심혈관 질환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았어요. 한 2.29배 정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 정도면. 탈모가 있는 사람이 탈모가 없는 사람보다 심혈관에 문제가 있을 확률. 심혈관이라는 건 이제 심장, 이게 관상동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장을 싸고 있는 이 혈관들이 있는데요, 그 혈관 중에 좁아지거나 막히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심근경색, 심장마비 이런 게 올 수 있어서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심장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탈모가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좀 더 주의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탈모인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20대, 뭐 한 30대까지도.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관상동맥에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30대 후반, 40대, 이제 50대 이렇게 되는 탈모인 분들일수록 심장 체크, 우리가 정기검사를 통해서 심장 상태라든가 건강관리에 더욱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확실히 연관관계가 있다는 게 나왔어요. 단독 인자, 그냥 탈모, 유전성 탈모가 있다만으로도 이거는 심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렇죠? 전에 한번 다른 연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망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조금씩 하지만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2.28배, 그런 논문이 또 하나 있었죠. 요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의 교훈, 탈모인들은 심장에 조금 더 신경을 쓰자. 탈모인들은 심장에 좀 더 신경 쓰자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